네, 안녕하세요. 스위치용 배틀브라더스입니다. 제가 배틀브라더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좀 안 한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스팀용은 그 무료 DLC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패치도 좀 이루어졌고 그때 좀 녹화를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스위치용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패치를 안 해주네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간만에 좀 켜봤습니다. 지금은 의뢰 중에 언데드 던전 보이길래 그냥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앞에 얘네들까진 봤어요. 뭐 폴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는 거 봤는데 떨거지들이랑. 근데 좀 넘기다 보니까 얘네가 껴있더라고, 나흐체로들이. 다행히 이제 1단계긴 한데 이것도 뭐 잘못되면 이제 큰 잘못되면은 얘네들도 일어나 사령학자가 없으니까 아마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좀 해봐야겠네요. 뭐 폴론 숫자가 일단 많진 않아요. 상당히 무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잘못해서 들고 와버렸네. 한 칸만 갈까? 일로 가면은 양액은 어차피 다 인도미용인데 일로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그 시시기 각이 딱 이쁘게 잡히긴 하거든요. 일로 딱 들어가면은 일로 들어가도 좋고 일로 들어갈까? 들어가자. 네. 아 근데 이렇게 진입을 하면 안 좋은 게 대포각이 아 나오는구나. 이쁘게 나흐체로 1단계는 뭐 서로 이렇게 떨어져만 있으면 별로 무서운 적은 아니죠. 근데 아까부터 자꾸 실피로 못 죽이네. 한 번에 올킬 나오나? 안 나오네. 얘네가 나흐체로는 나흐체로끼리만 먹을 수 있겠죠? 시체만 잘 밟으면은 뭐 어려운 상대는 아닙니다. 3단계는 뭐 굉장히 까다롭지만요. 아 위쪽에서도 올라오는구나? 어? 잠깐만. 아 이렇게 넘을 수 있네 이쪽으로. 뭐 넘어와도 뭐 푸더크였나? 토크 있으니까요. 빠져도 되고요. 아 이동하고 공격할 걸. 좋은 게 지금 폴른들은 지금 딜각이 잘 안 잡히죠. 앞에 있는 애들 때문에. 이게 아주 길가 이쁘게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거 딸피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되죠.
펄렁이 그게 붙었네. 어? 저 위쪽에서 도는구나. 시체가 지금 다 섞여가지고 잘 보면서 좀 해야 되겠어.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얘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일로 가면은 각이 나오죠? 이게 안 나오네. 소드랜스가 이렇게 일반 견갑까지는 상대할 때 굉장히 좋은데 딜이 중갑한테는 확실히 딜이 약해요. 여러 번, 너무 여러 번 때려서. 나우체로 깃발던 애들만 정리하면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뭐. 얘만 여기 위에 안 붙으면은 인더미 써줄까? 혹시 모르니까? 두 마리니까? 방패 안 흘렸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고 보너스 받고 싸울까? 아, 너가 죽어라. 킬포, 어차피 킬포 받고. 아, 살아나네. 딜이 이렇게 안 들어가나 본데? 일단 잔챙이들 먼저 정리하고 폴론을 쳐야 되나? 폴론을 먼저 잡아야 되나? 얘도 있었네? 방패 올릴게요 그냥. 아, 시체 있었구나, 저쪽에. 아, 깜깜해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얘가 좀 싸한데? 얘가 죽고? 아, 아니구나. 어차피 2단계죠, 그러면.
왜 안 올... 이 방패 올린 거야? 안 올린 거야 이거? 아, 안 올린 거네요. 안 올리고 그냥 압도만 당한 거네 그냥. 근데도 이렇게 잘 막아. 다 막네. 인도미 써줘야겠다. 인도미가 아 딜이 너무 안 들어가요 확실히. 리커버리 한번 해야 되나? 가도 이득이죠. 압도를 걸어주기 때문에 3압도라 가지고 그럼 상대방이 명중률 30%인가? 이게 까이는 걸로 하거든요. 스윙 어렵다. 한 방에 킬? 나우체로 두 마리는 아예 런했나 본데요? 뭐이네? 그리고 탄이 다 떨어졌나? 아 있구나 아직. 이렇게 보니까 시체가 둥그렇게 쌓였네요.
잘못 바꿨다. 아니 바본가, 여기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될 텐데. 뭐야? 잠깐만. 아,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 아, 이거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야 되는 그거구나. 아, 엄청 귀찮은데. 시세가 굉장히 안 좋네요. 판매는 하지 말고 뭐 사갈 거 없나? 어? 이거 처음 보는데? 뭐지? 어? 이거랑 다르게 생겼네? 한번 사볼까? 아니 만들어볼까? 이거 뭐 아 잠깐만. 아 오늘도 팔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 바본가? 아 깜빡했네요. 그럼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가죽 모아야 되거든요. 깜빡했네. 이게 뭐 얼마 내는 거지? 아 내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얼마 증가하는지가 왜 표시가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안 될까? 정작 하면은. 어? 뭐 능력이 따로 표시가 안 되는데? 그냥 모양만 다른 거 아니야? 조금 기다릴게요. 나올 때까지. 일 보고. 그래, 수경하면서 기다려야겠다. 회복 좀 하게. 밑에 내려가야 되잖아. 어디까지 갔더라? 아 여기구나. 우리 식량 얼마 먹더라 하루에? 하루에 44니까 뭐 충분히 가겠네. 밥하네? 개 자식들아. 그 아까 털었던 아 여기는 뭐 바바 있었죠? 바바 있었는데 오는 길에 털었거든요. 그 여기는 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바바 이런 숲길을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런 데서 이런 식으로 야습하거든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서.
여기 명성치가 높고 지금 워낙 지금 세가지고. 예, 이거 얘네들이 건들진 않거든요 이제. 어디 보자. 193이면은 좀 괜찮은데 지금. 그냥 쏘쏘한 가격이니까 팔게요 그냥. 193이면은 장비 같은 거 안 쓰는 장비 같은 거는 정리할 정도? 음식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이거 다 썼거든요. 썼거든요. 팔아버리고. 200개까지 되는가? 200이니까 60. 가격 괜찮거든요 지금. 3개 사갖고 200 완땅 채우고. 이거는 근데 가치가 200인데 아까 만들었던 거 400이었거든요? 뭐가 더 좋긴 좋은가 본데 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처음 시나리오를 해봐가지고 북방계라는 걸 몰랐어요. 북방계가 뭔가 걔는 다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북방계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처음 시나리오 시작할 때 등장 여부가 딱 바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털이 더 약간 복실복실하게 있어요. 좀 털이 더 길고 그런 애들 이제 북방계라 그러는데 걔네들이 더 셉니다. 북방계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아요. 지금 누가 죽어야지 좀 사람도 더 고용하고 할 텐데 죽어야 되는데 좀 너무 안 죽고 있어요. 뭐야? 슈라트랑 린드 정신 나간 거죠? 이제 슈라트가 이제 나무 괴물 같이 생기는데 슈라트랑 린드웜은 그냥 정신 나간 거예요. 한 마리당 3천씩 줘도 안 잡을 애들을 327 크라운에 잡으라고 하고 있네. 정신 나간 거죠 그냥. 근데 비스트를 잡으려면은 남쪽을 가야 되나? 그럼 이프리트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어놀트를 지금 잡긴 잡아야 되는데 북쪽을 가야 되나? 북방 어놀트를 잡아야 되나? 아 올라간 김에 어놀트 사냥하고 올 거겠나? 아니면은 원거리 던전을 한번 털어볼까요? 이 지도가 좀 안 좋은 게 보통 이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른쪽이랑 오른쪽이 도시가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너무 멀어요. 한번 원정 가려면은 돈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식량이 너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이 사놓기도 조금 애매해요. 이게 식량은 보존 기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한 여기까지 가는데 2-3일 걸린다고 치고 그냥 찍고 와야 돼.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 김에 다 근처를 다 쓸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어요. 하고 오고 하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그나마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여기가 마을이 큰 마을이 아니에요. 아까 보시던 것처럼 식료품도 이렇게 별로 많지도 않고 다 사자 그냥. 아유. 보급이 수월치가 않아요. 그래서 원정 나가기가 너무 힘드네. 이거 고블린 애들인가? 샥샥샥 고블린 맞네요. 고블린이고 이거는 그냥 레드 같은 애들인가? 이건 한번 덜어볼까? 지도를 뭐야? 아 도장? 가까운 데는 유니크 나올 확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전투로 유니크는 거의 못 먹어봤어요. 거의 다 그냥 대부분 상점에서 그냥 돈 주고 샀지. 마을을 하나 더 들려가지고 한 여기랑 여기 정도 싹 다 들려가지고 고전 오래되는 고기라든지 이런 것만 싹 다 사가지고 사오면은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아직도 못 가봤어요. 지금 거의 600일 거의 가까우는데. 네크로서펀트 얘네들 잡으면은 잡을만한 게 뭐가 있지? 얘네들을 잡으면은 굳이 잡아야 될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네크로 서펀트만 나오진 않겠죠? 8마리? 8마리면 뭐. 근데 이런 애들 상대로는 아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타로 공격을 해야 확 잡아버린다. 약해 보이는 놈 뒤집어 싸우는 에어 싸우는구나. 뭐 왜 이렇게 약해? 원래 이 정도로 약했나? 얘네들 피읍하지. 뭐 괜히 꺼냈네.
어그로 서번트가 뭐 드랍템이 있던가? 아 목걸이 만드는데 뭐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요. 하도 오랜만에. 어? 간멍이. 양이 폭댐을 계속 사네. 끝났네? 기수 그냥 다 노리고 덤벼드는지. 기술을. 각이 안 나오네, 이게. 못 맞추냐. 아유, 빨리 죽어야지. 새로 애들 키울 텐데 왜 이렇게도 안 죽냐. 그냥 던져줄까도 생각 중이에요, 요새. 지금 부상 많이 달고 있는 애들, 연구 부상 많이 달고 있는 애들은 점점 힘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찌끄레기들 상대할 땐 괜찮은데.
아,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밸브는 게임도 재밌는데 VPG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어? 세 마리가 남았어? 일단 멍멍이랑 기수한테 붙을 것 같으니까 위주로 방어를 하면서 원투. 얘도 원래 양망치인가? 양망치 아니면은 해머, 양손 해머 들던 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부상이 심했나? 아닌가, 퀵핸드가 있어가지고 저걸 달아줬나? 그리고 얘도 빨리 죽어야 돼. 얘도 이 지금 부상도 많은데. 뭐가 달았더라? 뭘 달았더라? 어, 얘가 아니, 아, 얘는. 어, 얘. 얘가 이거를 받았어요, 이거. 촛불 다섯 개. 근데 얘가 지금 일단은 이거. 이거 폐 손상. 퍼틱 40% 손실이죠. 이거 페널티 굉장히 크죠. 이게 뭐 제일 달면 안 되는 포트 45입니다 지금. 이런 거는 뭐 상관없어. 이니시 마이너스 10 깎인 건 상관없는데 이게 패 깎이면 일단 이 기동력부터 공격까지 모든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빨리 죽어줘야 돼. 이게 한 명밖에 이 다브콜 무리에서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던지를. 그래갖고 이거 다보쿨의 목소리 이거를 얘가 써야 되는데 이게 퍼틱이 35짜리예요 그러니까 못 쓴다고 보면 돼. 이거를 원래 얘가 지금 받을 확률이 높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연속으로 촛불 등급 올라가더니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이거 받아버렸어요. 네 번 된가 그냥 죽으라고. 경험치 도둑질 하지 말고 네 번 해라고 해야 되나? 아까워가지고 뭐 죽을 전투 자꾸 보내도 살아 돌아와가지고 어? 뭐야 이게? 방패? 정말 쓸데기 없는 유니크 방패. 거의 스킨 수준이죠 그냥? 근데 아까 뭐 마이너스 뭐가 붙었던 거지? 내구성은 상당히 안정... 아 밀리가 26이야? 조금 좋긴 한데 우리 전열에서 방패 드는 애가 누가 있지? 뭔가 좀 룩은 좀 통일성이 뭔가 좀 있어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식량이 한 하루치 먹었나? 일단 지도만 밝히고 갈까? 지도 밝히는데 시간이 될라나? 응? 누구야? 야수인데? 야수 잡긴 잡아야 되거든요? 어? 다이얼브다! 멸종된 줄 알았던 일로와! 가죽 좀 먹... 어, 진짜 오랜만에 가죽 좀 먹겠다. 어. 다이얼브는 후반 가면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초반에나 좀 보이고 것들이 자리는 잘 잡았네?
여기 하나 더 있다. 아, 그 로테 써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로테를 안 써줬네. 아, 벌써 도망가네. 한 마리는 죽일 것 같네요. 같이 몇 개나 나오려나? 한 두세 개 나와? 그래도 붙어가지고 지금 전투가 벌어졌거든. 어휴, 저 붕붕이 진짜 못 맞아. 오, 두 개. 그러면은 여기 밝힐 수 있겠는데요? 방금 식량 얻어가지고. 고블린 어버시. 근데 얘네 나갔다 방금. 원래 있던 부대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금밖에 없어요. 그냥 숫자만 보러 갈까? 일단은 지도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산으로 시야 밝힌 거는 이게 뻥뻥 시야거든요. 여기 뭐 건축물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는 게 밝혀지지가 않아갖고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방금 여기 부대가 빠졌는데 지금 빈집인데 한번 털러 가볼까? 아 맞다, 밤에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밤에 들어가서 별로 없다. 역시 별로 없죠. 지금 저 정도 급이면 거의 뭐 한 30마리 가까이는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부대가 빠지는 거 보자지 말자고. 부대가 어디 원정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가서 먹어야지. 얘가 오버시어네. 얘가 들고 있는 무기 비싸거든요. 알겠다. 그 라이더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라이더도 없어요 지금. 오메. 뭐지? 그냥 시식인가? 이렇게 잘 피해.
빨리 죽어라 가서 그냥. 오버시어만 확, 오버시어는 아마 도망 안 가야 돼. 확실하게 잡아야 돼. 투척 빌드도 되게 재밌다는데 저 투척은 한 마리도 안 키워봐가지고. 다섯 개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던져 아까부터. 아니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진짜. 재량전 어디 있지? 아 이것도 귀찮게 보네. 아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냐. 아무리 광고를 들었다 지금. 맞다 멍멍이 멍멍이 써봐야 되는데.
나한테 맞아라 그냥. 와 미쳤다. 오 우리 팀 에이스인데 반피 한 방에 깎였어 지금. 도망가 그냥. 쓰면 공격을 할 수가 있나? 20 자연회복 12였던가? 23 나오겠네. 소금 빼고는 뭐 딱히. 일단 플레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 그리고 약간 좀 테스트 할 것도 있어가지고 좀 녹화를 좀 한가했거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